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을 사울의 나라 기울기. 이거 어법상 조금 애매하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사울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 근데 그 나라가 온전하지보다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이기로 할까, 기우는 나라로 할까 고민하다가 기울기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울기는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기울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중요한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정말 성장하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도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왕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의 나라나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의 청지기로서 사울을 첫 번째로 세우신 거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그의 후손 대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임받았는데 사울이 그것을 자기의 나라로 착각합니다. 그럴 때 나라가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서기도 하고 나라가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분명할 때 그 나라는 분명히 번영하고 부흥도 되고 회복도 되지만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때 나라는 기울고 침략당하고 무질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반의 사역을 보면서 나라가 기울어가는 원인도 찾아보고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흥하게 만들까 바로 세우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나라가 왜 좋지 않게 기울었는가? 그가 왕된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왕이 될 때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확인했습니까? 그가 아비의 명령을 듣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찾아다니다가 당도한 땅의 숲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신하가 하는 조언을 듣고서 선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찾으러 갔지요. 근데 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제사 드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서 사무엘을 만났고 또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참 좋았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가 체험했습니다. 사울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아,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고 하나님 예언에 응하는 것도 봤고 하나님 영이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도 형통의 삶도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사울이 그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전쟁터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이 언제까지 오리라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늦어져요. 약속한 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늦어요. 백성들은 점점 자기에게서 흩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에 급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지경까지 됩니까? 마지막 때, 이제 사무엘이 오기 직전에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13장 9절에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임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월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제사를 내가 직접 드리겠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만 끝났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 때도 그런 일 비슷한 걸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진멸하라. 하나님 무시하고 광야에서 도적질하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전쟁이었어요. 다 진멸하고 양떼와 소떼도 남기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아,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을 생포하고 우양의 좋은 것을 살려뒀습니다. 이 어찌미냐 할 때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물이란 핑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보태거나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지요. 첫 번째 불순종했을 때는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이 불순종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겉모양은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파산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면 나의 왕위는 굳셀 것이지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겉으로는 왕처럼 보여도 왕처럼 살 수 없습니다. 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 왕에게 가서 조언도 하고 기도도 지고 회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말 듣고 다시 가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전해주는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사울은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된다, 나를 중보하는 자가 없어도 된다, 내가 왕인데. 아,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떨어져 나가요. 사무엘상 22장 17절에는 어떤 지경까지 이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기를 싫어한지라. 보면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의 성읍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몰살하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과 같지 않는다고 제사장들을 치려 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왕이 아니고 자기의 왕됨을 거역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지경이 이르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역자와 복된 관계를 맺기에 힘씁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모든 다리도 불살라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말씀, 이걸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 사람의 충언보다도 백성들의 다수의 의견을 더 따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큰 잘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변의 여론, 주변의 의견 듣고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분노하여 돌아갈 때에 15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회개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제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따지고 있습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범죄 해결보다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 체면이, 내 위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돌아가 버리면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생사와 그의 가문의 문제가 지금 경각간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체면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점점 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체면, 내 위치, 나의 처지, 이게 더 중요해져요. 그럼 그때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신 곳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가 탄로되었을 때 그 죄를 탄로한 사람을 미워하며 눈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줄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요 또한 참 초기엔 그렇게 겸손했는데 점점 교만함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게 왕 될 때의 마음과 비교해서 지금 그가 변질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그 초심을 그는 평생 간직해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낮추는 자를 머리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보면은요,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주민들 앞에 머리 숙이고 나는 머슴이다 종이다 큰절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조그만 권력이라도 잡으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갑질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럼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 권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겸손을 보기 원합니다. 그 행동이 가식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진정성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 속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수해봉사를 간 사진들 가고 왈가왈부 논란이 많았습니다. 강건 좋은데 옷이 너무 깨끗했다고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이럴 때 우리는 미디어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사진 하나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애써 봉사할 수도 있죠. 문제는 그 사진을 쓴 게 문제인데 그 속에 사람들 무엇을 봅니까? 아, 하는 척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랬는지 매체가 그걸 일부러 해갖고 그렇게 욕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무엇입니까? 같다는 사실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유했고 섬겼는가? 그것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한두 가지 사실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도 속이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투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도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진짜 종이다,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또 언제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자,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란 신종 병기가 나왔어요. 살아있는 병기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시작도 못합니다. 사울도 감히 싸우자고 나서지 못합니다. 전쟁의 대치 국면에서 점점 이스라엘 수세에 몰리고 사기가 꺾이며 싸우지 않고도 이제 다 질 것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란 젊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불러서 봤더니 믿음이 충만해요. 정말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칠애가 아니에요. 보내봤습니다. 군복도 입지 않고 돌 가지고 나가가지고요 물맷돈 다섯 중에 아마 첫 번째 이긴 것 같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전쟁의 자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노래 속에 뭐가 담겨있냐면요 사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큰 용사인데 하나님께서 와 더 대단한 용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유일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찬송의 소리였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였거든요. 사울의 정과는 과거의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비교해서 그걸 낮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유일하게 기분 나쁜 것이 사울이에요.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그 다음 왕이야? 그러면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백성들에게 다윗이 더 높아진 것을 보고 불쾌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큰 용사 주심을 기뻐하기보다 그와 자신을 비교하며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과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죠. 겸손한 사람은요 남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낮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남이 잘될 때 비교하고 질투의식을 갖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남 잘될 때에 조금이라도 흠잡을 것을 찾아서 그를 깎아내립니다. 아 그래서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누군가 높아지고 잘 됐을 때 내 마음에 뭐 있습니까? 그 사람 별거 아닌데를 막 생각하고 있다면요 내가 어느 순간 교만해진 거예요. 별거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셨구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으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까지 진짜 겸손해지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안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텐데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만 일할 텐데요. 뭔가 내가 좌절했다 싶으면요 그때 핑계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나를 여기까지 쓰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물들 때 그의 영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의 영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했어요. 오히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대신 악한 영의 지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지만 교만하고 질투와 미움이 있는 사람과 성령께서 그 정결하신 성령께서 공존하실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계실 수 없던 거예요.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시겠지만 그 마음 상태가 점점 하나님에게 떠났을 때에 성령께서도 그와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상태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진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휴가 기간에 어디 놀러 가고 좋은 시간 갖는 것도 좋지만 하루 정도는 시간을 빼내어서 내 심령 상태를 하나님 말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집안도 청소하고 내 주변도 청소하지만 내 마음을 청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질 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축복의 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요, 인간관계도 악화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그 마음도 겸손했고 주위 사람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변하자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인격도 겸손 대신 교만으로 치울 때에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특히 그의 딸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맏딸 메랍은요 당연히 다윗에게 주어야 됩니다. 아내를 삼게 해야 됩니다. 왜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저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왕이 어떻게 준다고 했느냐? 큰 재물을 주어 부유케 하고 그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걸 면제해 주겠다. 세금도 병역도 가족의 혜택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그 말을 군중에 떠들고 다녔었거든요. 세 가지 약속. 그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로는 했습니다. 메랍을 줄 텐데 용기를 내어 싸워라.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약속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맏딸을 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러다가 죽겠지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윗에게 줄 때가 되었을 때 딴 사람의 아내를 줘버렸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 사울 나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딸 메랍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굉장히 키도 그 인물도 좋았다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물도 좋고 용기 있고 당시 이스라엘 최고 인기남이었어요. 그럼 메랍은 저 사람이 내 남편하고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전쟁만 갔다 오면 막 콩닥콩닥 하고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아이 말을 못하겠네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요? 메랍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딸의 마음은 안 죽이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없어지기만 바라고 있어요. 그의 가족과의 관계가 틀려지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참 딸의 순정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딸의 마음은 안중에 없어요. 그 마음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 자매 간의 대화가 없었을까요? 그것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둘도 없는 친구 관계였어요. 얼마나 친밀한 가족 관계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들의 마음도 무시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요, 꼭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당하는 것 같아요. 그 딸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착취됐었습니까? 그 연상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내 체면을 세워주는 존재도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키워야 되는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공부해라 뭐해라 하는 이유가 내 체면이 깎일까 봐, 내 자존심 무너질까 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원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혹시 나만 생각하면서 자녀를 도구와 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그의 자질을 잘 키워줘서 기쁨을 얻게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대화하여서 그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가족관계가 흐트러져요. 그 신하들과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면은요, 전령들을 보냅니다.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죽이라고 명령 내려요. 아니 그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로운지 그들이 다 봤잖아요. 자기 동료였잖아요. 함께 싸웠잖아요. 죽여라. 잘못한 게 없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이 옛날 같지 않아. 이상해. 가끔 귀신 들려서 엉뚱한 짓 하더니 지금 이 명령을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이 들어서 따르는 척 했긴 했겠지만 마음 다해 순종했겠습니까? 부하들의 마음도 떠납니다. 나중에 제사장 마을에 모든 제사장 죽이라 했을 때에 아무도 그 명령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돔 출신의 도액이란 자가 나와가지고요 칼 들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충신은 사라지고 간신만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점점 부하들도 마음 떠났을 거예요. 나중에 다윗을 추적하러 광야에 갔을 때에 부하들이요 광야에서 아무도 사울을 지키지 않고 다 잡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는데 사울이 다윗을 대적해요. 이 왕을 지킬 필요가 있나? 다들 잡니다.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이 있는 그 신하들, 동역자들의 신뢰를 잃습니다. 그 중에도 외부의 적은 수시로 나라를 침략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 보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을 치러 갔다가 블레셋을 막으러 또 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다윗이 그대로 그 아이 아래서 충성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내 사위가 됐으니 나를 대적하지는 않겠구나, 내 아들과 친하니까 둘이 함께 나라를 세워가겠구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우가 달라졌을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다 보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올 때마다 다윗이 훨씬 지혜롭게 행하여, 싸웠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싸우기도 전에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골리앗을 죽인 자가 나와서 당당히 얘기할 때 기가 죽어서 해결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있었다면 외부의 침략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스스로 내우 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긴 일이죠. 하나님의 사울을 통해 나라 세울 때 그가 겸손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왔어요. 하지만 나라가 점점 기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교만해지고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가족과 부하와 주위 나라에 좋지 않은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나라는 기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로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 한 사람한테도 통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낮은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라도 잘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존중받고 평강과 형통이 우리 가운데 머물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사람을 자꾸 찾아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나라가 오히려 더 번영하고 잘되고 부흥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조용하지만 소리내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잘 되고 나라도 번성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이 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